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에서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기가 30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승객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는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중재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광주시가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을 위한 무안군 방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한다는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닷새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저녁 무안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비엣젯 항공 여객기가 30시간 넘게 지연되다 결국 승객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세기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이 같은 이륙 지연이 잇따르면서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국제공항 로비에 승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이 하루 넘게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겁니다. 당초 1일 오후 8시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2일 오전 11시로 미뤄지더니 오후 2시, 6시, 그리고 2일 오전 3시로 4차례 연기됐습니다. 딜레이 됐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또 첨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 그 여행 일정에서 시간상으로 이미 오버가 되고 이탈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소연을 하겠어요? 승객들은 대합실이나 인근 숙박업소 등에 머물며 밤을 새웠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베트남 국적의 비엣젯 항공 VJ-8559편으로 다낭에서 무안으로 오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하느라 연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승객 221명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고 예정된 출발 시간 31시간 만에서야 비행기는 텅 빈 채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승객들은 여행사의 항공과 교통, 숙박비는 물론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용 금액까지 전액 환불을 요구한 상황. 여행사 세 곳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숙박하고 식비 같은 경우는 전날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선임들한테 먼저 선결제 하시고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 주시면 그 비용 차감해 준다 했고. 무안 국제공항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다낭 노선을 포함해 모두 5개 노선이 전세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수요가 있어야 항공사에서 정기편을 편성하는데 공항 이용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전세기를 빌려 운영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관광 설명회를 여는 등 전세기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항공사하고 여행사나 또 우리 저 이번에 베트남 비엣젯 항공이죠. 공무원들 좀 저한테 보내겠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이 국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평상시에 경비를 철저히 하고 좀 뛰어달라고. 올해 무안 국제공항에서 운항한 국제선 가운데 12%인 31편이 결함 등의 이유로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보름달 물회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전남과 경남에 이어 전북 해역으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전남의 발령 해역은 완도 해역 1원이고 경남은 거제 해역, 전북은 격포항 1원입니다. 보름달 물회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출현하면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남대 등 호남 지역 4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두 443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 의과대학 4곳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총 정원 634명 중 64%인 4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둬야 합니다.
또 시교육청은 호남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도 늘어날 걸로 보고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대입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 집회와 삭발 시위 등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지역주의와 행정불신 등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현 정부 임기 내 전남권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설 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방식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순천시는 동북권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위 답이 정해진 여론조사를 실시 발표해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인은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순천 출신 김진남 도의원은 의대 유치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습니다. 일부 도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설전과 공방 차원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저는 김영록 도지사를 규탄합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의대 문제는 핫 이슈였습니다. 최정훈 전남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대 공모 불신을 하는 지역에 전남도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순천시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전남 소북권 주민의 의대 설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절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경제적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도 본회의 개사를 통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각자의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이란 더 큰 목표가 있다며 갈등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전남의대 신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지역과 대학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국회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공모와 관련해 동북권이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인옥 지사를 중심으로 동서부권이 뭉쳐 의대 정원을 약속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권 의대 신설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윤석열 정부를 준엄하게 규탄합니다.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즉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했고 조만간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무안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광주 민간 공공항 동시 이전 설득을 위해 무안에서 세 번째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고강환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등은 어제 무안군 현경면 일대에서 강기정 시장이 쓴 약속의 편지와 홍보물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며 소음 피해 대책 등을 설명했는데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길수 전남도 의원은 전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권한도 권리도 없는 광주시가 전남도민의 자산과 권리를 침해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수 현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제3기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2개 시군 당조직 건설을 완료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진보당을 확실한 대한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 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는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즉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남의대 정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와 시군, 유관단체 등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일상 속 청년 문화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직자들과 직접 청년 토크 콘서트를 열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청렴 연극, 청렴 교육, 청렴 소리 공연 등도 진행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닷새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공생과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 회장이 열렸는데요.
앞으로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학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와 교사, 부모와 함께 진로 상담과 전공 체험,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즐깁니다. 저는 그 백고정 소리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소리도 나고 친구들도 다 재밌어해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박람회에는 누적 기준 40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30년 교육 현장을 구현한 미래교실은 전국에서 주목받았고 세계 22개국 교육 지도자는 지역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여수 선언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내렸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행사 전부터 보여주기식, 유례성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박람회 성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교육 다문화 등 모든 학생이 고루 미래 교육의 혜택과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교육계에서 우리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이 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와 방식을 바꿔서라도 박람회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6개의 미래교실을 2개월 동안 박람회장에 유지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선발투수 이일이가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돼 올 시즌 사실상 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시즌 초부터 이어진 선발투수진에 또 구멍이 뚫리게 됐는데 대체 투수들과 투타의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KBO를 주름잡는 레일의 불꽃투. 무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호수비를 선보이는 대체 내야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4월 초 이후 두 달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 LG가 연승을 달리며 치고 올라오면서 2위와의 승차는 한 게임 반차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여전히 구멍 뚫린 선발 투수진입니다. 시즌 전 1선발로 꼽혔던 윌 크로우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을이마저 왼쪽 팔꿈치 이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올 시즌 복귀가 힘들어졌습니다. 대체 투수인 캠 알드레드와 지난 한 달 주전 선발들의 공백을 잘 메워준 황동화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타율과 평균 자책점 등 공수 주요 지표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시즌 초부터 이어져온 잦은 실책으로 인한 수비 불안은 선두 질주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6경기 연속 만원 사례를 포함해서 올 시즌 15번째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롯데와 홈 3연전을 가진 뒤에 힘겨운 수도권 9연전 원정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유명 지역 축제와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K-POP 플레이그라운드 행사가 전남에서는 오는 8월 3일 해남 군민광장에서 개막합니다. 이 K-POP 플레이그라운드는 문체부가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추진 중인 주요 10대 사업 중에 하나로 K-POP 그룹 공연과 유명 댄스팀과 함께 즐기는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해서 현지 식품 수입 유통 업체인 판아시아와 3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판아시아는 영국 런던 등의 6개 지사를 보유한 식품 수입 유통 업체로서
유럽 전역에 6천여 개의 거래처를 통해서 매년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신안군은 농번기철을 맞아서 농기계 임대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과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 사전 예약제를 6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안군은 13개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41종, 157대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일 기준으로 최소 하루 전 전화나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이 베트남 농민회 간부학교와 국제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베트남 농민회 간부학교와 농업기술보급,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베트남의 농기계 기술 수준을 올리고 농업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베트남 농업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해남군 북평면의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랙터 한 대가 모두 타 1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엔진룸 과열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다음 달 1일 임시회에서 확정됩니다. 후반기 의장에는 10대 시의회에서 두 번의 의장을 역임한 5선의 조성우 의원과 3선의 김기선 의원, 재선인 김관우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 의장인 문차복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자체 경선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정할 방침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지역과학기술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지역과학기술을 통한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선점을 위해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와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남 105개 고교와 학원 3곳에서 오늘 일제히 실시됩니다. 6월 모의평가에는 도내에 고3 재학생 11,345명과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어 수능 중간평가로 불리는데 성적은 오는 7월 2일 개별 통지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고1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향후 수능을 대비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진해여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3대가 정치장으로 무안군에 첫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며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 무안군은 2억 4천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해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5월부터 제주도 노선을 주 2회, 몽골의 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연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역대 최대인 1,94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 9천 헥타르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집중호우와 저온 등 7번의 재해와 농작업중 사고 등으로 1,773억 원의 보험금을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옥경 신임 농업박물관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속학 분야를 전공한 김옥경 관장은 우리의 생명이자 문화의 씨앗인 농업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즐길 콘텐츠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열린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을 대비해 완도 등 섬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이 추진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천이었고 물 저장 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완도 약산도와 청산도, 보길도, 웅진 장봉도 등 4개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맥 찾기 조사에 나섭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수댐과 지하수 함량 등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해 지역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인 지금은 내륙에 안개가 껴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전남권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인 지금 목포 16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큰 변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6도, 함평과 무안 14도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목포 24도, 함평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입니다. 낮에는 진도 24도, 해남 26도, 강진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2시 8분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토요일 흐려져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여행은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와 함께 여행 전문가 김재홍 대표와 함께하는 힐링의 섬 제주, 목포 동일광고 송월타올 우산에서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주여행은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와 함께하세요.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두 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흙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낭만항구 목포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대회. 포환, 해머, 원반, 창 던지기 등 20개국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53회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와 함께 열리는 2024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대회. 우리 아빠예요. 꼼꼼하게 따지고 심각하게 꼽라고. 근데 차만 타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좋아?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동남아로 고고고. 여행 전문가 김재용 대표와 함께하는 환상의 베트남. 세계적인 휴양지 다낭. 동양의 나폴리 나트랑. 봄의 도시 달랏. 동남아 전문 여행사 광주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로 문의하세요.